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추르주 야옹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편하게 야옹님이나 부를게요, 야옹님. 안녕하세요. 현재 29살인 시청자입니다. 우선 내용이 많이 길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직 생활에 적응을 못했는데 다른 분야로 입사한다면 회사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사를 오래 재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채로 입사했다 보니 저도 어떻게든 정의해 보려고 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또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직장을 가도 인간관계에 대한 적응을 못했습니다. 물론 교대 근무로 인한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출근할 때가 많은 것도 문제였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직장을 나열해 보면 화폐 공기업 인턴 5개월, 인간관계 부적응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 실패, 당시 정규직 전환율은 약 50%. 좋은데 많이 다니셨네요. 피철강 회사 8개월,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타사 이직, H철강 회사 1년 3개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다 좋은데네. 제 생각에는 군대식 문화에 반감이 커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초반 부적응 및 선임병과의 트러블 때문에 타 부대로 전출 간 경험이 존재합니다. 물론 저에게 주어진 일은 물론이고 상사들이 시키는 일 역시 부당하다 생각될지언정 군말 없이 수행했으나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역시 군대 관련 이야기고요. 당연히 상사가 폭언을 내도 처음에는 그대로 받아주는 등 좋게 넘어갔지만 특히 H철강사에서 재직할 때는 끊임없이 군대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상사들로 인해 결국에는 저도 참지 못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지속이 되니 업무적으로 의욕도 나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 주변의 괴롭힘까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겪다 보니 결국 작년 초에 퇴직한 후 현재까지 무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성격에 대해 질타받을 각오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고 윗사람이 윽박 지르면 멘탈 관리가 안될 정도이며 업무의 경우는 비슷한 일이라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번 확인하여 일을 진행하는 성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끔 사소한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실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을 매우 싫어하고 당연히 흡연 역시 해본 적 없으며 부조리에 대한 반감이 있는 편입니다. 혹시 상담 관련 정보에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니 저희 과거에 대해 순서대로 서술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3년 내내 같은 반 학생 다수에게 따돌림 당했습니다. 남중이었으며 그저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저항도 해봤지만 그러면 오히려 단체로 찍어 누르는 등더 심하게 괴롭힘 당했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친한 친구들이 같은 학교에 있어서 그 시절을 어떻게든 버텼으며 고등학교 진학 이후부터는 다행히 따돌림은 없어졌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그나마 제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기술적이라 생각하여 공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했으며 기능반에 소속되었으나 전국 기능 경기대회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입상을 실패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화폐 공기업 인턴직에 입사하여 재지 생산 부서로 배치받았으나 인간관계의 적응력 부재로 인해 결국 정규직 전환은 실패했습니다. 공기업 퇴사 이후 놀기만 했으나 21살 상반기부터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능사 3개를 취득하고 21살 연말 시즌에 육군으로 입대했습니다. 자대 배치 후 초기에 선임병의 괴롭힘이 잦아서 6개월 만에 타 부대로 전출 가게 되었으며 타 부대의 한 간부님의 도움으로 상다수 적응하게 된 저는 그때부터 자격증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능사 1개, 산업기사 2개를 취득하고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이후 24살에 공업계열 전문대에 입학하여 2학년 연말 시즌에는 피사 공채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26살 전문대 졸업 후 바로 포항의 피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열 환경으로 인해 업무를 어려워하여 같은 부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질타했고 때마침 인천의 피사 공채에 합격하게 되어 그대로 도망치듯이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피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헷갈려가지고. H사에 입사하여 근무 강도가 나쁘지 않은 부서로 배치받아
양호해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피사가 양반으로 보일 정도의 군대시 문화와 더불어 인맥 없이 당당하게 입사한 것인데도 허구한 날 저에게 너 누구 백으로 왔어? 라고 묻는 등의 인맥 위주로 돌아가는 괴이한 문화로 인해 초반부터 적응이 어려웠으며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버틸려고 문화생활 영역 및 수도권의 새로운 지인들을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럼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의 마음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사들의 지속적인 포옹과 괴롭힘으로 26살 초에 결국 다시는 제조업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퇴사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퇴사 당시 합격한 회사는 있었으나 또 그만둘 것 같아서 입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직으로 지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형마트 직영 공개 채용에 최종 합격하였고 현재 입사 대기 중입니다. 안전관리 직무이며 직기 중 걸어서 20분 거리의 점포로 발령받았습니다. 호배병마에 속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자뿐하는 모욕적인 글이 많지만 그래도 연고지라는 점과 주 35시간 정시근무, 괜찮은 급여 수준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근무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안목 때문인지 철강회사 재직 때처럼 똑같이 적응을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참고로 무직으로 지내면서 성격 관련하여 검사, MMPI-2, SCT 등및 상담도 받았습니다. 검사 후 제가 질문한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은 제가 정말로 직장 생활에 부적응하는 유형이라면 애초에 인적성 시험 등에서 이미 걸러졌어야 하지 않나요? 였습니다. 그동안 인성검사에서 거짓말 전혀 없이 제 성격 그대로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산병리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업의 인성검사는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목적인데 검사 결과를 보니 조직생활 자체에 안 맞는다기보다는 땡땡땡님과 전혀 맞지 않은 조직을 가져서 지금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땡땡땡님의 경우 흔히 이야기하는 남초 문화가 강한 조직과는 맞지 않은 성격으로 검사 결과가 나왔네요 라고 하셨으며 추가로 제조업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면 땡땡땡님의 경우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으셔야 하는데 차라리 지금까지 하던 분야와는 다른 직종을 준비하는 것이 낫다 판단됩니다라는 내용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초 문화가 강한 조직과는 맞지 않는다는 임상심리사님의 말씀이 솔직히 어떤 뜻인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또한 궁금합니다. 몇몇의 고향 친구를 제외한다면 동성보다는 이성인 친구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 혹시 이런 부분 때문일까요? 혹시 몰라서 제 스펙을 말씀드리면 공업계 고등학교 질병 결석 1 내신 2등급 지방기능경기대회 1위 공업계열 전문대 졸업 성적 4.5 만점에 4.11 기능사 7개 산업기사 3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스펙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 암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닌가요? 계속 읽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격과 더불어 나태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만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지금까지 현실을 위해 살아온 것 자체가 잘못일까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에 가까운 방법과 희망이란 과연 존재할까요? 제 글을 읽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비난을 감사하고 사연 보내봅니다. 저의 긴 글은 여기까지이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담을 요청해 드린 게 아닐까 생각되어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에게 한수 가르쳐준다 생각하고 조언해 주신다면 꼭 귀담아 듣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와, 이분 좋은 데 들어갔네요. 아, 여러분 있잖아요. 뭐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아요. 대반이 파악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분이 보통 남자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여러분 거친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도 남초기 때문에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약간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신 것 같아. 내 느낌이. 왜냐하면 어디서 이런 문제가 나왔냐 하면 동성 친구보다 이성 친구가 더 많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저 매니저분 저 타로란 사람 채팅 지우세요. 이분한테는 굉장한 고민입니다.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보통 이성 친구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들하고 통하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통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요. 같이 보이는. 아니, 괜찮아요. 사연에 집중 못하는 사람은 아예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이성추가 많다는 건 뭐냐 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남자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약간, 그러니까 남자가 있는 남자들의 어떤 그런 모임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면 이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면 여기 다 좋은 데입니다. 이분 들어갔던 곳이 다 좋은 곳이에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본인이 여기 이니셜을 적어놨는데 이름 얘기해도 될까요? 어차피 퇴사했잖아요. 퇴사했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여기 굉장히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네, 레벨이 높은 곳이에요. 아무나 갈수 없는 곳입니다. 이분이 지금, 예, 여기 화폐 공기업 조폐공사라고 해가지고, 공기업 중에서도 상급이에요. 사실 레벨을 따지면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여기 만약에 정규직이 됐으면, 팔짱 피는 겁니다. 공기업 중에서 연봉이 꽤 높아요. 조폐공사가. 일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예, 일이 힘들어서. 요분이 꽤 높습니다, 여기가. 웬만한 대기업 생산직만큼 돈 받아요. 공기업인데. 대전에도 있고, 아마, 경산이나 구미에도 있습니다. 조폐공사가. 저희가 워라밸이 굉장히 끝내주는 곳이에요. 예. 네. 퇴사율이 굉장히 낮은 곳이야. 예, 네, 굉장히 낮은 곳. 공기업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곳이에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데가 오지가 아니거든요. 근무지가 오지도 아니고 일하는 환경도 나쁘지 않고 돈도 좀 주고 공기업이니까 오래 일할 수 있고 그런 매직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곳이에요. 자리도 잘안 나고. 여기 P는 뭐 포스코고 H는 현대제철. 근데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내가 보니까 저분은 그런 마인드야.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을 못해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을 못한다기보다는 좀 뭔가 소심한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이성 친구가 많은 사람들, 여자들하고 잘 어울리는 친구들 보면 외모가 약간 곱상이에요. 약간 왜소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애 있었거든요. 여자들하고 잘 어울리는 애 있었는데 대부분 여자들만큼 좀 가냘픈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여자보다 더 말랐고, 막, 그런 애들. 피부도 더 하얗고. 예. 네. 이게, 물론 제가 감으로 찍어내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얘가 남자로 봐서 그렇다기 편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같은 약간 비슷한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피부도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거야. 일반 남자보다 좋을 거예요. 피부가 하얄 겁니다. 대부분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군대에서도 이런 성향을 가진 애가 있었어요. 진짜 웬만한 여자보다 피부가 더 하얘. 완전 달걀 같아요. 완전.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약간 피부가 완전 하얗고 약간 좀 체격이 그렇게 막, 남자 같지 않고, 예. 네. 그래서 여자들이 부러워해. 와, 너 피부 부럽다 하면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예.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남초 사회에서 왔을 때는 굉장히 단점이 됐을 거예요. 왜냐. 약해 보이거든. 남자들 세계에서는 약해 보인단 말이죠, 저게. 뭐야, 정말 남자가 기지배가 생겨가지고. 아마 이런 얘기 좀, 살면서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남자 새끼 너 힘의 가리 없냐 이런 식으로 좀 무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특히 남자들이 있는 조직에서는 그런 게좀 굉장히 약점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야옹님은 그럴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도 남자들한테 얘기해도 이게 공감을 못 얻을 거야.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남자들은요. 예. 네. 그렇죠. 남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그랬어. 저도 굉장히 예전에 말랐는데 지금 덩치가 있거든요.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어. 뭐냐. 남자는 같은 남자라도 좀 고유이고 덩치가 있으면 안 건드는데 약간 어깨가 좁고 왜소하고 좀 가냘프고 좀 너무 여자같이 보이면 만만하게 봐요. 툭툭 건드린다거나. 예. 네. 특히 이 철강 회사들은 특히 이 남초 케이스가 맞아. 많아요. 차라리 이분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뭐냐 하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철강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이 철강 쪽이 굉장히 남초 회사입니다. 여자 직원이 아예 없어요. 현장에서는. 없고 그리고 굉장히 해안가잖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산직이 좀 이런 군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예. 네. 유독 심한 곳이 어디냐 하면 철강이에요. 철강 예전에 그 저기 분산에 저 S사라 얘기할게요. S사에서 예전에 한번 사건 터진 거 알고 계시죠? 철강은 저런 일이 좀 많이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이 있다기보다는 암암리에 이렇게 존재를 했는데 이제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철강은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 실수예요. 철강이 약간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자기들끼리 좀 끈끈한 게 있어. 약간 보면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안 물어봐. 출신성 뭐안 물어봅니까? 너 어느 지역 출신이냐? 특히 이 P사, H사가 지역색을 많이 탑니다. 아마 P사 가보면 아마 TK 계열이 많이 씁니다. 예, TK 계열. 예. 오히려 여기 수도권이 별로 없습니다. 철강 쪽이. 예, 맞죠? 물어보면 만약에 이쪽 만약에 P사로 가면 TK 아니죠? TK가 뭔지 아시죠? 대구 경북. 이쪽 계열 아니면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그쪽 아니면 모르는데. 예, 약간 이렇게. 특히 P사가 너 사는데 어디고? 너 사투리 안 쓰는데? 너 특혜 아닌 것 같은데? 경기도 수원입니다. 니가 어떻게 여기 왔어? 우리 회사 특혜 아니면 안 받아주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약간 비꼬듯이. 이거 약간 안 들어, 못,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뭔가 들어왔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약간 보면 그쪽 지역 출신들끼리 좀 어울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님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일을 하려고 했으면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있잖아요. 약간 압을 했어야 돼요. 약간, 그리고 님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저 공장에 갔을 때, 뭐, 이미 나온 거지,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지역색을 많이, 철강 쪽이 지역색을 많이 탑니다. 예. 지역색을 많이 타요. 님도 느껴봤겠지만, 일하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타 지역 사람들이 버티기 힘들어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 뽑을 때도 웬만하면 그 지역군 출신으로 사람 뽑으려고 그래. 그래야 문제가 없거든. 그래야 오래 다니거든요. 예. 네. 야옹님 만약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좀 어떻게든 좀 압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야옹님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야옹님도 일하면 느끼겠지만 여기 이런 데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거티안 나요. 일 잘하고 못하고가 티가 안 나요. 예. 네. 사실 내가 보니까 수도권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부하는 거. 행님, 행님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걸잘 못하더라고. 아마 나홍님도 아마 그걸 못할 거야. 저분이 성격이 좀 소극적이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누가 오건 안 오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저런 데서 일을 할 거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나 철강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무조건 그냥 가식적으로도 친해지세요. 가식적으로도 행님 행님 가면서 뭐 담배 같은 것도 그냥 뭐 마실 거 하나 드리고 저 여기 좀잘 모르니까 행님만 믿고 좀 따르겠습니다. 좀 모른다 하더라도 좀잘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실 저 실수하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철강은 문제가 뭐냐 하면 철강은 다치는 게 문제지. 솔직히 실수 500개 하는 것보다 사람 다치는 게더 문제가 되는 게 철강이에요. 난리가 나죠. 사람 다치면 위험 공정이 많아가지고 사실 뭐 저기에서 뭐 실수 몇개 하는 건 티도 안 나. 공장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어떻게든 얼렸어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나 철강 같은 데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냥 챙겨주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그분들한테 좀 구신거리면서
뭐좀 챙겨주고 술자리 같은 것도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좀 껴달라고 해가지고 가야 돼. 참 웃기죠?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아, 내가 왜 저분들한테 굽신거리고 술 먹기 싫은데 짜다가야 되나? 근데 야옹님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술도 먹기 싫고 나 담배 싫어한다. 난 저런 거안 할래. 이렇게 마음을 딱 찍은 거야. 그러니까 저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기 일하는 분 입장에서 그런 거야. 오, 일하 원래 싫나? 쟤 무슨 배짱이야? 쟤 라인도 없잖아. 타지 와가지고 돌았네. 어? 우리말 잘, 우리라고 어떻게든 올려야 될 텐데. 여기서 오래 일하려면. 약간 이렇게 된 거야. 뭔지 아세요? 이게 보면, 이 갈구는 게, 일을 못해서 갈구는 게 아니에요. 일을 못해서 갈구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야. 싸가지 없다고 생각해. 지방 사람들은 뭔가, 내가 선임자고, 선배고, 사수인데, 사수인데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싸가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저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나는 술안 좋아하고 담배 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내 일만 하고 싶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걸 이해 안 해줘요. 이해 안 해줘. 아, 정말 그냥 우리를 그냥 뭐 선별 안 보네. 만만하게 보네. 예. 네. 안 되겠다. 정말 한번 좀 제대로 좀길좀 들여놔야겠네. 그래서 좀 한번 건드려줘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좀 웃긴데 적당히 압을 했어야 돼요. 적당히. 이거 내 팁을 드릴게요. 뭐냐면 혹시나 이러시면 모아인도 계시겠죠. 뭐냐면 일을 하면 내 사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써서라도 내 사람 만드세요. 퇴근하고 나서 저 퇴근하고 바로 가십니까? 아, 저그밥한끼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저 한턱 쏘겠습니다. 요 라인들 다 같이 가시죠. 해가지고 그냥 국밥집 가가지고 소주 한잔 먹고 하면 사실 술 먹어야 돼. 술 먹기 싫어도. 가장 이분들이 그 天산직이 낙이 뭐냐 하면 야근 근무하잖아요. 주간엔 그런 경우 없는데 야간에 일하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퇴근할 거 아니면 그럼 퇴근하면 그냥 바로 집에 갈 수도 있는데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아,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여기 뭐 포항에 맛있는 거 있으면 좀 여기 잘 모르니까 좀 소개팁 시켜주시죠.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 써야 돼요. 물론 돈 아깝지.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싶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하면 술 먹고 하잖아. 아 이제 술 먹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왔다고 했지? 아저 여기 저 경기도 수원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 어 여기 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텐데 힘들겠네. 어 그래 그러면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라. 어? 우리도 뭐별 볼일 없다. 사실 여기 있는 사람 다별 볼일 없거든. 족밥이야. 근데 괜히 여기 뭐 어? 여기서도 봐서 알겠지만 괜히 막뭐 나열이라도 보면 괜히 갈구고 싶고 어? 모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 여기 형님들 잘 보시고 하면 우리가 다 챙겨줄게. 커버 쳐줄게.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라인하고 반대편 라인이 있죠. 어차피 생산직 일해도 내가 라인을 공정을 이동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 공정 있는 한 6, 7명 사람들하고 계속 본단 말이야. 그 사람들만 어떻게 챙겨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험한 꼴 당하는 일 별로 없어. 그리고 회식도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가족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아요. 약간 좀 의리, 내가 봤을 때 의리가 아닌 것 같은데, 똥꼬집 같은데, 그런 의리 같은 거를 좀 해줘야 돼.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거 싫어하잖아. 굉장히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떤 게냐면, 난 내일 말할 테니까 제발 건들지 마라. 이런 마인드잖아.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최강 쪽에 가면 위험해요. 차라리 님이 만약에 간다고 쳤으면 반도체를 가야 됐을 거야. 근데 반도체를 가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그건 좀, 아, 그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실수한 게 저거예요. 회식을 왜 기피합니까? 그 회식 자리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회식 야유회 웬만하면. 가야 돼. 누구는 뭐 좋아서 가는 줄 아세요? 누구는 그 좋고 차는 거 좋아서 좋고 찹니까? 누구는 그 줄다리기 하는 거 좋아서 줄다리기 하나요? 아니거든요. 그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왜냐? 앞으로 계속 볼 사람들이잖아. 앞으로 계속 봐야 돼요. 보기 싫어도.
계속 얼굴 도장 찍어야 돼. 아, 이 사람이 계속 일할 사람이다. 이 사람이 계속 우리 공장에서 앞으로 볼 사람이다. 계속 도장을 찍어야, 얘도 우리 공장 앞으로 오래 다닐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생각해 보세요. 자, 사연자분이 회식을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정말 얼마 못하고 그만두겠네. 다 그렇게 생각했을까? 기피했잖아요. 님 빠진 거다 압니다. 빠진 거다 알면 아 정말 몇달 뒤에 이제 그만두겠네. 왜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여기 일하면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야우님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가식적으로라도 먼저 가야 돼. 내가 좀 약간 성격이 약간 여성 취향이고 좀 소심하고 그런 것도 사회에선 절대 이해 안 해줘요. 때려 죽여도 이해 안 해줘. 그냥 남자라는 거는 먼저 가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챙기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설령, 뭐 지금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은 더 심해. 오히려 공무원은 저 철강보다 더 심해요. 왜냐, 지역사가 엄청 많이 탄다고. 국가적인 모르겠지만, 이 만약에 지방직 시험 치러서 가잖아요. 혹시나 뭐 이미 공무원 시험 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공무원 기술직으로 가잖아. 그러면 평생 보는 거야, 저 사람들. 잠깐 보는 게 아니라 하루 왼종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별거 아닌 것도 다 간섭을 해. 너 어디 사냐, 뭐, 형제가 어떻게 되냐. 누나 있냐. 그래서 있잖아요. 이미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앞으로 사회생활 할때 있잖아요. 좀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내가 원래 성격이, 좀 소심하고, 좀 여성스럽고, 내가 좀 남자들하고 부대끼는 거 싫어한다.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는 내비치면 안 돼. 사회생활 할 때는 약간의 가면을 써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면을 써야 돼. 다 가면 쓰고 있어. 사회생활 하면. 다 진짜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가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는 다 가면 쓰고 있어. 집에 가서 이제 가면 벗는 거죠. 아, 족같은 세상. 아, 전마더럭 언제까지 오려나. 이렇다 얘기합니다, 이게. 회사 와가지고 분위기 메이커니 뭐, 한잔 따라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화이팅 화이팅 해도, 집에 가서 딱 이제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아유, 씨발, 족같다. 아유, 저 거지 같은 놈들, 족밥 같은 인간들, 아유, 진짜. 언제 나가냐? 언제 나가? 아, 꼴 보기 싫다. 언제까지 내가 이 지랄을 줘야 돼? 아유, 씨. 집에 가면 안 그럴 것 같아? 다 그래. 이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사실, 이걸 왜 못하냐 하면, 누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자. 지금 사연자분이 이걸 누구한테든, 뭐, 주변 사람이든, 특히, 한 번도 이제 학교나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특히 님이 여자분들하고 많이 어울렸죠. 여자분들은 이런 얘기 일절 안 해요. 여자분들 있다는 게 사회생활할 때 솔직히 이런 말하면 그렇게 도움이 안 돼. 오히려 철강 일을 하면서 여자분하고 어울릴 때, 그 여자분들 이성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게 오히려 극악이 돼버린 거야. 정반대 성향이잖아요. 여자분들은 어떤 말이 드냐면, 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자들이 와주고 챙겨주고. 그런 것들이 이미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결정사 같은 데 가가지고 남자들이 이것저것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 자기 대라는 것도 없으면서. 아, 물론,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긴 하겠죠. 고민사연이긴 하지만. 예. 여자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 그래.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어차피 집에 남자 직원도 한두 명 있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대신한다. 우린 뒤치다꺼리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분들이 있는 사회생활 얘기하면 일절 도움이 안 돼. 좀 이런 말 하면 그렇긴 한데. 주변에 혹시라도 좀 동성 친구가 있었으면, 아니면 뭐, 좀 친하게 따는 형이 있었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얘기, 이제 뭐, 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듣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요. 뭐, 이미 이렇게 된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나갔잖아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성 친구들 사귀지, 뭐, 같이 지내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미 안전관리자잖아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면 사람들하고 좀 말을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대화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두 가지를 해야 돼. 이미 일단 몸을 키우셔야 돼. 왜소하면 어쩔 수 없어. 남자는 왜소하면 무조건 사회에서 약자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좆밥이에요. 이미 야옹님이 그걸 겪었잖아요. 네, 키가 작으면 어깨를 키우든지 팔 근육을 키우든지 뭔가 좀이 사람이 외소한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어필해야 돼. 특히 남자는 어깨가 정말 중요해요. 어깨가 넓으면 웬만하면 잘안 건드려. 이 겉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줌마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판단합니다. 판단해요. 판단해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어깨를 키우셔야 돼요. 특히 남자는 어깨 넓이가 정말 중요해. 남자들 세계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들하고 있으면 만약에 님이 이제 안전관리자 하게 되면 아줌마들하고 많이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아줌마들 인사도 좀 하고, 누인사 좀 하고, 아주머니 오늘 좋은 일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농담도 주고받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줌마들 그런 거 정말 아줌마들은 입 다물고 있으면 정말 싫어해요.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몇말 해주는 거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아, 내가 그래도 여자니까 좀 먹히는구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여자 아줌마들은요. 예. 네. 그래서 적당히 좀 내가 먼저 말을 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입꾹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말을 걸어야 돼. 예. 네. 그래서 아마 그 전에 일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아주머니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여사님 해도 되고, 누나라 불러도 됩니다. 나이가 좀, 한 40초반까지 누나라 불러도 돼. 아니, 누님이라 부르셔도 돼요. 예. 네. 아 근데 그런 거는 좀 친해지고 나서 얘기하고요. 그냥 맨 처음에는 인사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예. 네. 얘기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회사에 모임 같은 건 빠지지 마세요. 예. 네. 빠지지 마요. 회식 같은 거 절대 빠지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나름의 가식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거 정말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일할 거면 좀 어울려야 돼. 뭐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저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 남초 문화에서 또 이제 안전관리자로 가게 되면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예, 바뀌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어울리면 돼. 예. 문제는 뭐냐 하면, 야옹님이 지난 그런 과거의 상처를 마음속에 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 드러내지 않는 게. 내가 어렸을 때뭐 사람들한테 좀뭐 괴롭힘 당했다. 아니면 뭐전 회사에서 사람 때문에 당했다.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웬만하면 티내지 마시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가서는 또 새롭게 해야죠. 네. 어차피 님이 어떤 회사 다니는지 모릅니다.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아무튼 뭐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좀만 더 이제 다가가세요. 안전관리자면 아마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예, 대화를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대하고 해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을 많이 거시기 바랄게요. 일하신 분들하고, 예. 그러니까, 일할 때만큼은 본인의 어떤 그런 본성을 좀 버려요. 본성을 버려. 그, 야옹님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내성적이라고 해서 회사 와서 내성적이지 않거든요.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연예인들 중에 내성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연예인들 방송에 나오면 굉장히 활발하잖아. 그거 다 일하려고 가면 쓰는 겁니다. 예.
개그맨들도 알고 보면 왜 굉장히 광대 같지만, 그 이제 방송 같은 거안 하면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일을 위해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할 때만큼은 할말 하고, 뭐 챙겨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신에 일 끝나고 나서는 좀 내성적이라도 상관없어요. 마트 직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마트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마트가 종류가 몇 군데 있지? 마트가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요세 군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마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가가지고, 좀, 얼굴 만화도 좀 하고, 네, 인사 꾸벅꾸벅 하시면, 네,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누가 날 챙겨주겠지라는 마음 절대 갖지 마. 네. 내가 저기 처음 왔으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날 돌봐주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모르면 물어본다거나, 어떻게든 뭐 대화를 걸어가지고, 빨리 알려고 한다거나,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야옹님, 뭐,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전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그 전에 회사보다는 좀 뭐, 급여적인 부분이 좀 덜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오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된 거잖아. 왜냐하면, 타지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전혀 내가 이제 살아보지도 못한 동네에서 일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 없는 데서 일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걸어서 출퇴근 가능하다면서요? 그럼 교통비 안들거 아닙니까? 교통비 안 들고, 그리고 내가 동네에서 나고 자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잘된 거라 봅니다. 예. 아무튼, 예, 지난 과오는 덮어버리시고, 본인이 좀 미비된 건좀 고치시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니 회사는 좀 오래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고생 안 하시고, 예. 오늘 고민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